어떻게 국민 앞에서 하는 그 검증과 정책에 관한 그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입만 가져가서 합니까? 글쎄 뭐 저도 아쉽습니다. 그리고 민주당 후보가 작년 11월부터 토론에 자신이 있다고 계속 그 우리는 이제 겨우 후보가 뽑혀서 이제 그 본선 준비를 막 해야 될 때부터 토론을 하자고 그렇게 하더니 막상 우리가 받아서 그 가장 국민들의 그 시청률이 높을 그 음력 섣달 금날 저녁에 하자 라고 했는데 뭐 이거를 제대로 받아들이질 않고 하니까 좀 많이 아쉽습니다. 이제 뭐 사자 토론이라든지 법정 토론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께 가지고 있는 정책이라든가 또는 뭐 상대 후보에 대한 지금 검증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국민들께서 잘 아시도록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. 그 민주당에서 자료 관련해서 터닝 페이퍼냐고 이제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세요? 뭐 자기들도 경선 때 그거 다 한 거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. 자료를 좀 들고 가서 그 자료도 객관적인 그런 근거에 의해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국민 앞에서 하는 그 검증과 정책에 관한 그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입만 가져가서 합니까?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자기들도 다 자료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사자 토론이 자료 지참이 가능한 거면 양자 토론은 왜 자료 지참이 안 되는 겁니까?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.